안녕하십니까. 드럼 창고 장식장입니다. 네, 근 3년 만에 드럼 창고에서 이제 가라지 뉴스를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요.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막 전해지는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런 뉴스 형식의 짤막한 영상이 제일 빨리 이제 여러분들께 도달할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하겠다. 앞으로 가라지 뉴스는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릴리즈를 하려고 해요. 그 이제 일주일 만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냥 없으면은 잡담하고 뭐 그냥 뭐 제 잡소리하고 뭐 그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과의 약속을 한번 지켜보려고 월요일 매주 월요일 릴리즈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드럼 창고에서 뭔가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얼추 네 맞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소식은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노의 독일 이제 제품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소노의 독일 제품들은 독일 컨테이너는 정확히는 1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SQ2 드럼도 들어왔고요. 이제 개인이 주문한 드럼, 뭐 아니면 업체에서 주문한 드럼, 뭐 이런 각각의 드럼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독일산 스니어들. 사실은 이제 저희는 편의상 이제 독일산 소노, 뭐 중국산 소노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사실은 독일산 소노는 제대로 얘기하면 오리지널 소노인 거죠. 예, 소노 자체가 원래 독일 브랜드고 자기들의 그 고가 라인들은 계속 독일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소노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 이어 저희가 이번에도 SQ2를 지금 보이시는 이 SQ2를 전시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쳐보실 수 있고요. 전에처럼. 그리고 이번엔 특히 베니 그레비스는 화이트 마린펄 맞나? 화이트 펄인가? 화이트 마린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피니쉬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쿠트누드 이제 스니어가 또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독일산 그거니까. 회사가 쿠트누드를 팔기 시작한 이래부터 쿠트누드 제일 많이 판 업체라는 타이틀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대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중에 10대가 드럼 창고로 들어왔고요. 이번엔 특히 사진을 이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트누드 들어온 입고된 10대를 모두 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보고 골라서 그 스니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아 나는 뭐 4번 디자인이 제일 좋아 그러면 4번을 정하신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은 정말 그 4번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신제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그 스티브 스미스 40주년 기념 모델. 스티브 스미스가 소노에 들어간 지 40년 때가 됐대요, 올해가. 그거를 기념하는 스니어가 한정판으로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 77대가 생산됐고 그중에 한국에 배정된 건 5대입니다. 5대 중에 하나 지금 여기 보고 계신데 비치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치쉘로 돼 있고 사이즈는 14x5.75. 5.75가 뭐냐? 뭔 사이즈가 5.75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5.5랑 6인치와 그 중간이거든요. 스티브 스미스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즈가 딱 좋은 자기한테 좋은 깊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아마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고 비치스럽지 않게 되게 고급지면서 부드러운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케이스도 주고 스틱도 주고 보증서도 딸려가거든요. 한정판이니까 그래서 꽤 괜찮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옆에는 원 오브 카인드. 매년 원 오브 카인드는 두 종류씩이 발매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각 종류당 전 세계 80대씩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두 대예요. 근데 두 대 중에 이번에는 한 대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9월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온 거는 역시나 비치쉘로 스티브 스미스랑 같죠? 비치쉘로 만들어지고 보카테라고 하는 나무로 피니쉬를 한번 감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진한 색상이죠. 그리고 레코드 피니쉬가 되어 있고 블랙 크롬 하드웨어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저걸 SQ2로 만드시면은 엄청 비싸요. 왜냐면 저 옵션들은 다 가격을 그냥 아주 그냥 크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옵션들이라 저런 옵션들을 한 방에 다 때려 넣어줘서 굉장히 일단은 가격적으로도 SQ2랑 비교해도 꽤나 괜찮은 가격이고요. 게다가 지금 저 원 오브 카인드 비치쉘은 21겹이에요. 21겹. 그래서 지금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좀 강하고 한방 있는 센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우리나라의 특성에는 굉장히 옵션 자체가 입맛에 잘 맞는 그런 피니쉬와 그 쉘과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전 세계 40대 중에 저 원 오브 카인드가 제가 저 비치젤은 7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몇 대는 그럼 참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 오브 카인드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스탄불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런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탄불 들어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들어왔었어요. 항상 들어왔었는데 판매 위주의 그 어떤 아티스트나 이렇게 연주자 위주의 라인업이 아니라 판매자 위주의, 판매자가 좀 이렇게 요리해서 팔기 좋은 그런 제품들만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한번 이스탄불 아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스탄불의 디스트리뷰터가 되게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그 디스트리뷰터가 이스탄불의 모든 라인업을 다 들여오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탄불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탄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중저가 신발, 우리나라 워낙 브랜드를 좋아해서 질전 사비안 말고는 다 그냥 중저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격대도 그때는 이스탄불 되게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스탄불 소리를 들으면은 쇳소리가 좀 있다. 확실히 이 질전 사비안 같은 메인 그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약간 이런 소리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지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스탄불은 원래 추구하는 색상, 아니 소리 색깔 자체가 그런 싱벌 본연의 소리를 추구하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스탄불이 많이 보여지고 많이 열광을 하는가, 이거를 조금 뭐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 아직은 전 라인업이 다 들어온다고 발표는 했으나 전 라인업이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8월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약간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진, 그러니까 세워진 아티스트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마케팅을 시작할 거라고 해요. 특히 이번에 저희 드럼 창고가 이스탄불에 쇼룸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샵들과 같이 판매를 하는데,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쇼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탄불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인치에 모든 라인업이 다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저희 샵에 오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걸로 바로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다시 이제 런칭이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 가라지 뉴스는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들고 나올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새에 뭐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어요. 짤막짤막하게 짧게 그냥 전해드려야 될 소식들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럼창고 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